이혼 홀로 아들을 키우던 어머니가 있었는데요. 하루아침에 구속된 일이 발생했습니다. 생계비 벌고자 알바를 한다는 것이 이제 이 사건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검찰이 7년을 구형했는데요. 저희는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 법정에서 어떤 조력으로 이러한 결과를 이뤄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정에 찾아온 사람은 의뢰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의뢰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직접 가서 의뢰인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50대 여성분이었고요.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이제 작은 식당을 영위하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나 식당이 안 되게 되자 생계비라도 벌어야 되니까 이제 알바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광고를 봤는데 성실하게만 해주면 된다는 걸 보고 이제 의뢰인이 전화를 해보니 부동산 물건 현장 사진을 찍는 일이고 단순하게 찍고 본인들에게 보내주면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 3주? 4주 정도는 그렇게 물건 사진만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추심 업무가 조금 해줄 분이 필요한데 혹시 의향이 있으시냐, 수당도 조금 더 챙겨준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크게 의심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가면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면 돈을 줄 거다. 그리고 돈을 받으면 준비된 서류를 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채권 추심 업무를 하려고 이제 그 장소에 갔는데 돈을 받자마자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제명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고책으로 현행범 체포가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고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범행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특정한 행위로 인해서 어떠한 범죄 결과가 초래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그 행위로 나아간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점은 사기도 사기지만 채권 추심 업무를 하러 가기 전에 범죄단체에서 이메일을 보내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서류가 금융기관을 사칭한 위조된 서류였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뢰인이 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교부함에 따라서 이제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동행세죄까지 추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때문에 검찰은 법정에서 구형을 7년을 구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14명이고 피해 금액이 약 3억 원에 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때 만연하게 지금 나는 몰랐으니까 무죄라는 식의 주장을 계속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당 8만 원만 받았지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손댄 바도 없고 다 송금을 했는데 왜 죄가 되냐고 계속 저에게 반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자 수가 많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합의가 양형에서 감축 사유로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거에 중점을 두었고요. 생계가 어려워서 어떻게든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 그것도 양육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정 등을 잘 이제 어필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많이 곤욕스러웠는데 일단 있던 재산까지 처분을 해가면서까지 개별적으로 다 합의를 들어가서 민형사상 합의를 최대한 많이 이루려고 노력을 했고요. 신변에 계속 문제가 생겨 있을 경우에 양육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부분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현재 경제적 상황이 너무 좋지 않은 점과 그 다음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7년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석방이 됐고요. 이제 석방이 됐지만 이제 좀 안타까운 사정은 사실 알바, 그것도 이제 생계를 위해서 알바를 했었는데 유일한 재산까지 다 처분하면서 이제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사실
좀 그 뒤에도 조금 딱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되고 있지만 절박한 상황을 이용한 고전적 수법도 여전히 활기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경찰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검찰이 무려 7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들도 찾아와서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정말 좀 저 또한 좀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좋은 결과를 받아서 변호인으로서도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법승TV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법무법인 법승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변호사 우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